4번 지원자는 원래 저기 뭐 공기업 이런 데 준비하셨나 봐요? 네, 그렇습니다. 공이 잘안 됐어요? 좀 결과가 좋지 않았던 부 있어서 취업이 좀 급한 공백기를 없애야 돼서. 3번 지원자 질문들이죠? 그 입사하면 이제 상사를 만나게 될 텐데 나는 이런 상사만은 좀 만나기 싫다. 기피하는 상사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어요? 저한테 어떤 지시를 내려주셨는데 그 지시에 대해서 제가 실행을 하다가 분명 모르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. 있을 것입니다.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좀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신다든지 좀 다른 문제, 바쁜 일이 있으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제일 좀 난해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런 사람인데, 그럼 3번 지원자는 저랑 같이 일하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? 근데 실제로 인턴을 하면서 그런 손님이 계셨었는데요. 항상 면접장에 가서, 야, 삼성, 니네 지금 최고야. 그러니까 나 가. 이런 식의 설득이 아니라, 그런 좋은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, 지금 매출이 240조고 영업이익이 지금 50조 정도 되잖아. 그런 기업이 어딨어, 전 세계. 그러니까, 그런 건 절대 운으로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파수를 맞추고, 임원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, 조금 더 그런, 지금 본인 3번 지원자 같은 느낌이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,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기피하는 상사의 유형. 이거 많이 하는 질문이야. 그럼 이제 물어보면 그게 그 사람이 나야. 뭐 이것도 이제 시리즈 질문으로 항상 나와요. 그러니까 너무 과한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답변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. 좀 피드백이 부족한 거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칭찬 받을 때는 칭찬도 더 얻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강한 꾸지람도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호 소통이 좀 부족해지면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뭐 아까 본인 얘기했던 건 답변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. 클로징 임팩트 없었으니까 아마도 인턴 관련된 이야기는 좀 들어갈 거야. 그러니까 그거 말고 본인이 아마 그걸 너무 버리면 안 돼.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서 화공을 뽑고 화학을 뽑는 건 이건 모든 이공계들이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 지원자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좋은데, 이거 너무 솔직해. 가가지고, 야, 뭐,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, 원래는 지금 한전에 가야 되는데,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고, NCS가 되게 어려워서, 그래서 NCS하고 G사도 유형이 비스무리하니까, 제가 도전했으니까, 너무 그런 느낌으로 내비치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, 물론, 압박 받고 만약에 질문 받으면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지. 그러니까 전기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학부 때뭐 송전 배전 뭐 배웠던 부분들도 있고 이를 통해서 공기업 도전도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다. 그런데 저는